네, 우리 고객님은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후에, 저희들 C1, pH 9.5짜리로 바로 아쿠아프로틴 A 세포하고 넣어서 바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처리가 없어요. 피카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하고요, 10분. 지금 2차 연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거기다가 파워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저희 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요 단백질을 또 한번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됐겠죠? 네, 그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런 짧은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많이 쓰면 똑바로 쓰면 연화가 잘된 거예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은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제가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린 다음에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첫 뜸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자, 좌측 먼저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7mm로 뿌리 한번 잡으신 다음에요. 자, 속성이에요. 바로 와인딩. 자, 잡으신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해도 돼요. 네, 같이. 엄청 빨라지겠죠?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길게 슬라이스 뜨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슬라이스 길게 뜨시고요. 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커트들을 치다 보면 끝선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2초씩, 네, 2초씩 하시면,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의 그 완전 건조 했어요.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볼륨감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어때요? 예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주세요.